혁명당 대표입니다. 사실 허 대표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출마 선언한 지는 좀 됐습니다. JTBC네. 서울시장 후보로 등록을 첫날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. 그 나물의 급합니다. 국민들이 이제 시장 선거에 나온 저를 주목할 것 같습니다. 네, 그런데 오늘 특유의, 정말 특유의 파격 공약으로 다시 눈길 확 끌었는데요. 그 중에 하나 소개해드리면 저출산 공약이 바로 월 20만 원의 연애수당 주겠다 이거였던 겁니다. 네. 연애수당 드립니다. 네.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표가 나온 걸 보니까 네. 선거가 다가오긴 했나 봅니다. 네,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도 출마하면서 파격적인 공약을 내걸었는데요. 결혼을 장려하겠다면서 미혼자에게는 연애수당을 월 20만 원, 결혼하면 1억 원 했고요. 통일부와 여성부를 없애고 결혼부를 신설해 국가가 결혼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. 연애하면은 매월 20만 원, 출산하면은 5천만 원, 결혼하면은 3억이야. 이걸 준다 이 말이야. 결혼자금 1억, 주택자금 2억, 무이자니까. 네, 2012년 대선에 나오면서 출산수당 3천만 원, 노인에게 건국수당 70만 원을 약속했습니다. 출산수당과 노인수당은 어느 정도 실현이 됐죠. 누리꾼들은 하긴 청년들 돈 없어서 연애도 못하지, 다른 건 몰라도 결혼, 출산장려정책 진짜 마음에 든다. 신기하게 허경영이 공약한 세상이 점점 다가오고 있음 등 댓글을 달았습니다. 팍팍한 현실이 반영된 것 같네요. 맞습니다. 불안정한 일자리와 높은 집값 때문에 연애, 결혼, 출산을 포기한 2030 세대를 3포 세대라고 부르는데요. 이런 상황에서 허경영 대표의 공약과 여기에 쏠리는 관심은 웃기면서 슬픈 웃픈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어차피 누굴 뽑아도 답답하다는 댓글이 관련 기사에 달려있던데요. 정치권이 그만큼 신뢰받지 못한다는 뜻이겠죠.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. 내가 검색 순위 1위에 올라갔네. 네, 네, 네. 에? 검색 순위 1위. 요새 내 공약 때문에 검색 순위가 자꾸 올라가 1위래. 좋은 현상이야. 네, 이게 있고요. 또 하나 지금 굉장히 좋은 그 기사가 떴거든요. 이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. 뭐지? 우리 자꾸 알려줘야 돼. 이데일리에서 박지혜 기자님이 쓰신 거예요. 잠깐만요. 허경영 의원이 맞아서 자꾸 맞아서 불안하다. 이 웃을 수만은 없는 허경영 공약. 네. 솔직히 이제 허경영 말을 와닿는다. 허경영 무엇이 문제인지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알고 있는 듯하다. 살아보니 세상이 미쳤고 세상이 미쳤다던 허경영이 진짜라는 찐이더라. 댓글도 이어졌다. 허 대표가 공약을 발표한 지난 20일 그의 이름은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실시간 검색어 순위 1위에
있다. 그 기사로 허덕표는 페이스북에 선 경기부양 후 공중부양이라며 공중부양 비법이 담긴 영상을 올렸다. 과거에 난 미친 뭐라고 이라고 허경영이 또 공중부양뿐만 아니라 축지법 내 눈을 바라봐 등 기행으로 화제를 모은 허본자 허 대표는 선거철이 되면 어김없이 나타난다. 지난해 12월 일찌감치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한 그는 특유 파격 공약으로 눈길을 끌었다. 그 가운데 하나가 미혼자에게 매월 20만 원 연애수당을 주는 연애공용제를 실시하고 통일부와 여성부를 없애고 결혼부를 만들겠다는 내용이다. 그는 또 예산을 70% 감축해 서울시 국민배당금 예산. 네? 서울시 예산을 70% 감축해 국민 배당금을 18세부터 150만 원씩 지급하고 자신은 서울시장 급여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. 이러한 공약을 내놓은 배경에 대해 허 대표는 앞으로 만국적인 저출산이 온다며 나는 항상 몇십 년 앞에 있다. 그래서 내가 30년 전에 미래를 내다보고 결혼하면 1억, 아이 낳으면 5천만 원을 준다는 출산 정책을 내놓은 것이다 라고 밝혔다. 실제로 허 대표가 2012년 18대 대선 후보로 등록하면서 출산수당 3천만 원 지급을 공약으로 내걸었다. 그리고 지난 9년이 지난 현재 각 지자체에선 자녀 수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출산수당을 지급하고 있다. 물론 자녀인 임기 1년 2개월을 채우는 서울시장이 어마어마한 현금 살포를 공약을 지킬 수 있을지 서울시 재정으로 가능할지도 미지수이지만 허경영식 포퓰리즘 인기영합주의는 코로나19 시국에 더 이상 비웃을 수만은 없는 정책이 됐다. 허 대표가 내 정책은 시대가 지날수록 사람들이 맞다고 한다. 과거에는 나를 미친 뭐라고 했는데 허경영을 다시 봐야 한다고 말한다. 고 발언한 발언이 다소 섬찟하게 느껴지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. 코로나 시국에 허경영 닮아간다. 표심에 상당한 변수가 될 수 있는 재난지원금을 두고도 허 대표의 이름이 거론됐다. 올해 초 정부와 여당 주요 인사들이 4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원 가능성을 열어두자 야당에선 전 국민에게 1억 원을 뿌리겠다는 국가혁명당을 닮아간다는 비판이 나왔다. 국가혁명당은 지난해 4.15 총선을 앞두고 18세 이상 국민에게 각각 1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던 허 대표가 이끈 당이다. 이후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을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밝히면서 민주당 역시 속도 조절에 나섰으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 도민의 1인당 10만 원씩의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드라이브를 걸었다. 예, 그러나 그가 당당하게 여야 다 찍어봤지만 도통 생활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픈 현실은 기성정치인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. 적어도 허 대표의 공약보다 현실적이면서 국민의 마음을 더 살 수 있는 약속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. 그래도 내 연애수당 가지고 내 공약 가지고 선거 전에 시장 나왔다는 홍보는 많이 됐어. 그렇죠? 네. 이렇게. 그런데 예. 지난번에 선거법 위반으로 갔다 온 그걸 자꾸 떠들어서 하는 거예요. 중간중간에 넣잖아. 그런 거는 괜찮아. 요새는 많이 그렇게 나와. 이것도 이모티콘이야. 염한 미소도. 그래 안 그래 그지? 그럼 요거는 뭘까? 이게 무슨 미소일까? 공부 괜찮게 하면 요거 매 맞는다는 소리야. 허경영이가 이렇게 들고 있으면 3천 명 정신인들 정신교육대 보낸다 이 뜻이야. 앞으로 애들은 허경영이가 이렇게 막대기 들고 있는 이모티콘 그거는 국회의원들 싹쓸이해서 정신교육대 보낸다는 이모티콘이라는 걸 알아놔. 하나 만들어. 내 눈을 바라봐. 넌 행복해지고. 허경영 불러봐. 넌 웃을 수 있고. 허경영 불러봐. 넌 시험하게. Right now. 자, 허경영 눈에서 우주 에너지 받으세요. Right now.